네, 자, 그럼 이제 서울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전투표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시의 사전투표에 주목하는 이유는 박원순 서울시장 또 서울시장 후보가 부인 강난이어서 같이 나왔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좀 있었었는데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투표소로 들어서고 있고요. 부인 강난희 여사가 지금 뒤에 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난희 여사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1년 보궐선거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자, 새정치민, 아, 죄송합니다.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 측에서는 해외에 나간 것 아니냐, 잠적설을 냈었는데 실제 오랜만에 방송 카메라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도 이제 점심 식사를 지지자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때 강난희 여사가 싸준 도시락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네. 자, 기자들이 저 강난희 여사에게 질문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좀 답을 내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특별한 오늘 발언은 없었고요. 네. 저렇게 이제 포즈를 취한 뒤에 같이 이제 셀카도 찍고 네. 또그 장면을 또 트위터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또 지지자들의 많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네. 자, 두 분의 모습 하나씩 차례로 투표용지를 넣는 두 모습. 분이 이제 한살 차인데 사실 좀 나이 차이가 좀더 많이 나 보이죠? 네. 박원순 후보가 이제 머리숱이 많이 좀 없다 보니까 예. 나이 차이가 좀나 보이는 게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투표장 본 다음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네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이 네. 박원순 후보 부인이 사전 투표하러 남편 박원순 후보와 나타나셨네요. 저도 말하려다 참았지만 박원순 시장 부부와 저녁 식사도 했지만 그냥 조용하고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정몽준 후보만 엉망진창 되었네요. 이렇게 썼습니다. 네. 자, 동료 이제 박원순 후보를 응원하고 지원한 말인데 맨 마지막 문장에 정몽준 후보가 엉망진창됐다고 슬쩍 비꼬았네요. 예, 정몽준 후보 측에서 출국 의혹설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겨냥해서 저렇게 엉망진창되었네요. 라고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 투표장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직접 자신과 그 부인의 모습을 셀카라고 부렸는데 그것도 찍었죠? 이렇게 해놨네요. 늘 함께 해주어, 아, 죄송합니다. 늘 함께 해주어 늘 고맙소라면서 아내를 염두에 둔 글, 그리고 하트 두 개를 붙였네요. 두 분이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네요. 예, 지금 아주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상대 후보가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요. 그 보면은 그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엽서가 있죠? 아, 이거는 무슨 예, 저게 엽서예요? 작년 4월 16일 날 부인에게 박원순 시장이 쓴저 엽서고요. 그대 강난이 씨, 평소에 너무 많이 진 빚, 언제 갚을지 한숨뿐. 그래도 조금씩 갚아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엽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 내용을 이번에 공개를 아내에게 했습니다. 남편이 엽서를 보낸 거군요. 예. 그렇네요. 그대 강난희 씨 평소 너무 많이 진빚 언제 갚을지 한숨뿐이군요. 예, 한숨뿐. 한숨뿐. 아무래도 부인이 이번에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남편으로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잠적설, 해외 출국설을 얘기했는데 해외 출국하진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됐고 다만 그동안 이런 논란이 이어지면서 안 보였던 그 강난희 여사가 카메라 앞에 서는 상황까지 좀 생겼네요. 근데 이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입장에서는 네. 이게 출국했다는 의미가 이걸 논란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국을 실제로 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래서 이제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있었고요. 이제 사실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지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정몽준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그런 선거 전략 차원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난희 여사 그동안 저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만 저희가 좀 소개해드렸는데 직접 촬영한 영상을 좀 공개해드릴 수 있었습니다.